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60세 감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라 기쁨보다는 허탈감이 듭니다. 자격증 취득 후 바로 관리사 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리사 시험 대비 유언물이 걸림돌인 동시에 기회인 것 같아서 유언물 기능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사 1차 시험에서는 유언물에서 과락이 많이 나와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걸림돌이지만 2차 시험에서는 설계 및 시공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어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유언물 기능장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도전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거나 인상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점짜리 문제가 있었는데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보지 못했던 문제라 그냥 포기하고 5점짜리 문제 역시 처음 보는 관계로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두 문제를 빼고 85점 만점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관연도 문제를 보시면 알다시피 쉬운 문제 40%, 중간 난이도 문제 40%, 어려운 난이도 문제 20%인 것 같아서 80점 정도 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한 것 같습니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내용과 암기법은 필히 외우고 예습은 안 하더라도 복습은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터넷 강의다 보니 일주일 목표, 일일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필히 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학습하면 공부 후반에는 일주일 안에 목표치에 도달하고 상당한 시간이 남게 됩니다. 특별한 공부법은 없습니다. 인류에서 육류 유언물까지는 배우락 책자를 보고 반응식 등을 반복해서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설치 기준은 관연도 책자 한 권을 더 구매해서 문제와 답을 적어놓고 외웠습니다. 예상 문제와 약 10개년도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100문제가량을 풀어보았습니다. 인류부터 육류 유언물까지 화학 반응식 및 중요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강의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화학 반응식 및 화학 기호 등을 익혔고 인류에서 육류 유언물까지 화학식, 이상기체 방정식 등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기 시험 문제에서 이 내용이 50-60%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 완벽해서 좋았습니다. 필기 강의를 들으면서 실기 강의를 동시에 들으면 유언물 기능장 내용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맥을 짚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인류에서 육류 유언물에 대해 완벽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10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루에 5시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유언물 기능장에 하루 5시간 정도를 투자하시면 관리사의 설계 및 시공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과목인 점검 실무 행정에 5시간 정도 투자하는 방법이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언물 기능장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필기를 끝낸 후 실기를 준비하면 준비 기간이 빠듯하겠지만 필기와 실기를 함께 준비해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은 약 8-9개월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슬럼프는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면 절박하기 때문에 슬럼프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유언물 기능장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